자, 7번. 그 7번 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좀 풀이가 별다른 풀이가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거 그냥 연습이야, 연습. 이런 문제 나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요 모양에 약간 집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답을 이렇게 딱 찾아내면 되는데, 지금 얘를 일단 뭐 특별히 이제 요런 모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얘를 역수치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를 로그로 전환해 보기도 하고, 지수로 바꿔 보기도 하는데, 일단 이거는 이런 거 같아. AX, 그다음에 BX 이렇게 쓰면 AY 이렇게 될 텐데, 내가 필요한 게 X 빼기 Y가 필요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빼기가 될수 있지. 나누기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A, B는 C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랑 양변에 A를 곱해보니 A가 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C로 나눠보니 C가 일로 내려가서 얘랑 얘랑 이렇게 자리 바꿨을 수 있지.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꿨으면 A에 X, 그다음에 A에 Y 이렇게 쓰고 BX 곱하면 일로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썼더니 얘는 A에 X 빼기 Y 제곱, 여기는 B에 X 제곱이 같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거는 얘가 분모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 A만 써버리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O의 K 제곱이 X입니다. 이러면 O는 X의 K분의 1 제곱. 이거랑 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B에 X-Y분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풀었는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 지수를 찾는다는 말은 얘를 로그로 전환하는 거야. 얘가 숫자고 얘가 미치인 거야. 지수의 미치 B야, B, A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X-Y분의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안 변한다? 밑이 변하지 않는다. 밑이 뭐니까? B니까 나머지 A가 일로 와야 되니까 정답은 로그 B의 A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니까 얘 지수를 로그로 전환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가 뭐 풀이가 좀 지저분하고 특이한 풀이어서 좀 이렇게 손에 익혀 보십시오. 얘랑 얘랑 쓰고 자리 바꾸고 정리하고 얘가 넘어가고 이렇게. 다음 8번.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로그 A에 비하여 로그 B분의 A가 같다를 만족시킬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수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넘어가면 T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에 B가 1이라는 말은 A가 B랑 같다는 얘기지. B가 A분의 1제곱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B랑 같다는 얘기니까 A가 B분의 1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역수관계에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지금 A하고 B는 역수관계에 있다는 얘기네. A가 B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A가 B분의 1. 그럼 A가 이제 B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B분의 1 더하기 1. 그다음에 B 플러스 9.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얘를 전개를 할 건데, 일단 전개를 하면 얘는 일단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b분의 9고, 얘는 b고, 얘는 9인데, 지금 결국은 10 플러스 b분의 9 더하기 b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양수 조건의 최소값은 얘는 산술기야 묻는 거야.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렇게. 얘가 산술기야인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산술기하처럼 얘만 산술기하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0 플러스 2 루트 얘랑 얘랑 곱한 거고 B가 사라지고 9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가 3이니까 최소값은 2, 3은 6 더하기 10 하면 16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일단 얘랑 얘랑 역수관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답을 찾았더니 역수관계, A랑 B랑도 역수관계, 전개했더니 양수 조건이 붙어 있어서 산술기하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9번. 자, 자연수 n이 1부터 36까지 의미 아닌 두 정수 알파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 n이 될수 있는 모든 값의 합수를 구하시기로 했으니까 얘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은 들어가면 지수로 들어갈 거니까 지수로 들어가면 여기는 뭐 루트 n 이렇게 쓰자.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들어가면 로그 2의 알파 제곱이고 여기는 로그 3의 로그 3의 베타 제곱인데 곱하기는 뭐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는 곱하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로그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루트 n, 여기 로그 루트 n이 돼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일단 루트 n이랑 뭐랑 같아야 되냐 하면, 이제 로그를 떨어버리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 n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긴 정수지, 정수. 정수니까 요걸 쓸 건데, n이 자연수가 될 겁니다.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할게. 그럼 n은 2의 2알파 제곱 곱하기 3의 3베타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얘가 자연수가 되게끔 할 거야. 그러니까 음이 아닌 두 정수니까, 음이 아닌 두 정수란 말은 0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자연수가 될 때 0, 1, 2, 3, 4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0, 1, 2, 3, 4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면 둘 다 0이면 n은 1이 되겠지. 알파 베타 모두 0이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될 수 있고, n은 일단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까지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가 0인 경우에 여기에 1, 2, 3, 4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를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돼. 4 곱하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2의 거듭제곱으로. 그럼 4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방법으로 2를 집어넣,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몇 제곱? 4제곱, 16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의 6제곱이지. 2의 6제곱은 얼마야? 64? 64는 n값이 이미 넘어버렸으니까 얘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반면에 여기가 0이라고, 알파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3의 거듭제곱 갈 테니까, 왜 이렇게 오늘 말이 버벅되냐. 여기 조금만 다시 정리할게. 이쪽에다가 n이 2의 2알파 제곱 곱하기 3의 2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해보자. 일단 알파 베타 입장에서 여기가 2의 거듭제곱으로 가는 숫자들을 할 건데, 여기에 0, 1, 3, 4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면 4, 2를 집어넣으면 4,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의 6제곱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2의 6제곱이니까 64? 2의 6제곱, 8, 8, 64 맞지? 뭐 요렇게 갈 거야. 그냥 64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36까지만 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0을 집어넣으면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9고,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3의 80이 되니까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일단 2 중에서 답이 있는 건데, 1 곱하기 2를 해서 답이 1이 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가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곱해서 36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이것들에서 적당히 곱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구했는데 얘네들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하면 10. 그래서 정답은 50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10번. 약물의 혈중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든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10시간마다 2분의 1씩 줄어든대. 이 약물은 현재 40%가 되는 거는 복용하고 나서 몇 분 뒤인지를, 몇 시간 몇 분 뒤인지를 찾는 거. 현재가 A가 있는데, 일단 한 번 지날 때마다 2분의 1씩으로 줄어들어. 그럼 두 번 지나면 또, 거기 2분의 1, 또 4분의 1이 될 테고, 이렇게 여기 X제곱을 하면, 현재 농도의 몇 퍼센트가 되어라? 40%가 되어라? 이 얘기인 거지. 일단 A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제 양계 상용 로그를 붙이겠지. 상용 로그를 붙이면 로그 2분의 1 x가 앞으로 튀어나가겠네요. 얘는 약분하면 10분의 4, 로그 10분의 4, 로그 5분의 2, 로그 5분의 2가 됩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 2분의 1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얘가 2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0.3x가 이렇게 될 테고, 왼쪽은, 자, 오른쪽은 나누기니까 빼기를 할 거야. 로그 2 빼기 로그 5를 할 건데, 로그 2는 0.3이고,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로 계산한다고 그랬지, 그지? 여기가 0.7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0.4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x는 3분의 4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3분의 4. 10시간마다인데, 이게 그럼 3분의 4번 해야 되는 거야. 3분의 4번. 근데 10시간마다니까 일단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10시간이고, 두번 하면 20시간이고, 세번 하면 30시간. 이 10시간을 곱해줘야 된다고. 곱하기 10번을 하면 3분의 40 이렇게 되겠지. 3분의 40은 이걸 시간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분수로 초등학생처럼 하는 거야. 13과 3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그럼 13시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시간은 얼마 얘기하는 거야? 60분의 20이니까 20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3시간 20분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1번 뭐 쉽네. X에다 1 집어넣으면 8입니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답이 8이랍니다.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K는 2라는 얘기고, K에다 2라고 쓰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다음 12번. 자, 얘는 밑이 2가 아니고 2분의 1이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 쓰는 거지.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5. 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까요? 더하기 5는 여기 크게 있는 건데.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안 했고, y축의 방향으로만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보다 한 칸 이외 점을 찍고, 한 칸 이외 점을 찍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6에다 점을 찍고, 내려가기 이렇게 그리면 돼. 얘가 점근선. 점근선은 y는 5. 그래프는 0,6을 지나간다. 아, 맞는 말이네. 정의역은 수 전체 집합이고, x는 범위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한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한다. 맞는 말이고, 점근선은 y는 5다. 얘도 맞는 말이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대칭이동. x축의 방향으로 대칭이동하면 y부호를 바꾸는 건데, 얘는 x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얘가 y축 대칭이동이 돼야 돼. 그래서 5번이 일단 틀려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13번. 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으로 겹쳐진다는 말은 밑이 3이란 얘기. 밑이 3. 대칭이동으로 겹쳐진다는 말은 밑이 3분의 1이란 얘기야. 3분의 1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로그로 바꿔도 돼. 로그의 밑이 3 또는 3분의 1이 되어도 되고. 어쨌든 밑이 3인 걸 찾는 거야. 밑이 3인 거. 여기 밑이 3이네. 아, 그럼 얘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대칭이동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얘도 밑이 얼마야? 3이야. 이 9는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x축 평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거 앞에 있는 9랑 아무런 상관없어. 얘는 밑이 얼마야? 3의 제곱 9인 거야. 얘는 밑이 얼마야? 3분의 1. 얘도 대칭이동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이동 또는 평이동 겹칠 수 있는 것은 x 바로 옆에 있는 밑이 3이나 3분의 1인 걸 찾으란 얘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정답.